법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법정 내 설치한 카메라 4대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법원 앞에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죄 석방을 외치며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우즈베키스탄 해외 출장을 피감기관의 전액 부담으로 다녀온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야당에선 로비용 출장이라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지만 김 원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이 한미관계를 연구하는 해외 싱크탱크에 대한 예산 지원을 6월부터 끊기로 했습니다. 인사교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코드 인사 압박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 사주에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천원을 천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 사고가 났습니다. 일부 직원이 배당받은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한때 급락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스마트폰 앱과 게임기에서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선전 방송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확인하고 파악에 나섰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